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태영건설 관련 이슈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이슈를 가지고 오신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태영건설 관련돼서 이제 워크아웃 얘기가 뭐 지난달부터 이제 10월 달 말서부터 계속 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작년에 이제 레고 사태 이후서부터 이제 불거졌었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워크아웃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워크아웃이 기존과는 약간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투자자 여러분들에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상당 부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 이후에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급반등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워크아웃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좀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좀 상황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 뭐 태영건설 같은 경우 뭐 작년서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9월 달에 한번 태영건설에 대해서 이제 재무적인 이제 불안감에 대한 게 시중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태영건설 측에서 뭐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잠잠하다가 지난달 이제 28일 날 뭐 전격적으로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1월 3일 날 그 채권단 설명회가 있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채권 은행들의 이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고 11월 11일 날 워크아웃을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뭐 최종적인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부채 비율 자체가 뭐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전체 이제 지금 보증 채무가 한 9조 5천억 정도에 달합니다. 특히 지금 부채 비율도 400%가 넘을 만큼 상당히 이제 재무적인 이제 위험 리스크가 좀 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영건설 측 그러면서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자 이제 윤세영 이제 창업 회장까지 직접 채권단에 나와서 이제 자구안을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구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재활용 관련된 이제 기업인 에코비트, 그다음에 블루원, 그다음에 평택사이로를 매각이나 아니면 일부 이제 자금을 유치받아서 태영건설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가장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태영건설의 이제 모회사인 DY홀딩스나 그다음에 SBS에 대한 주식 관련된 그런지 지원 매각 관련되거나 아니면 담보 그다음에 또 대주주에 대한 사재 출연 관련된 부분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이나 뭐 일단 뭐 금융당국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자구안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미진하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태영건설이 그날 이제 채권단 설명회 때 밝힌 이제 뭐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좀 불려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같이 나오면서 뭐 지금 현재 태영건설에서 지금 계열사였던 그러니까 태영건설 계열사는 아니고 모회사의 이제 계열사였던 이제 태영 인더스트리를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매각 대금도 태영건설에 이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채권단에서도 과연 태영건설을 살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 금감원까지 나서면서 자구 계획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그런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뭐 이 내용은 뭐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지난 주말까지는 뭐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어저께 밤에 뭐 밤늦게 지금 추가적인 그런 이제 자구안을 지금 제출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추가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태영 인더스트리의 이제 매각 대금 중에서 지금 890억을 이제 모 회사에서 가져갔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이제 태영 건설 쪽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일가에 아마 사재 출연도 일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태영 건설에서 채권단에게 보낸 호소문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호소문이 아니라 사실 협박문.
때문이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배째라는 분위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뭐 말씀을 네. 하신다면 뭐 그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일단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긍정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고 그 자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이제 대주주 일가의 그런 이제 경지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더 쥐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감원 원장이 이제 얘기했듯이 남의 뼈를 깎는 그런 이제 자구안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평이 나올 만큼 상당히 조금 자구안으로서 좀 미흡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구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 뭐 이렇게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관리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법정 관리 만약 지금 이제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단의 이제 75%의 동의를 받아야 워크아웃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75% 동의가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단 이제 설명회 때 참여한 기관이 4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관이 참여했다라는 건 그만큼 현재 채권이 여러 쪽에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이런 채권의 이제 주체마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75%를 마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특히 그 은행단에서 과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채권 주채권 은행단, 은행 1 제일금융권의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던 게 과거의 사례였. 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은행단이 갖고 있는 비율은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 넘는 부분을 나머지 채권단에서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쉬울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채권단의 지금 이제 내놓은 태형건설의 자구안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면 뭐 현재 워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워크아웃보다는 법정 관리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만약 태형건설이 법정 관리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게 단순히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게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선적으로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레고 사태 이후에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이제 시장 우려가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태형건설이 법정 관리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타 부동산 PF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PF가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규모는 한 13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30조 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건설하기 이전인 브릿지론 형태의 P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조 정도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PF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70조 만약 이렇게 이제 태형건설이 법정 관리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70조 이상 정도가 부실 이제 부동산 PF로 전환될 가능성도 최악의 경우에는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이제 부동산 PF와 같이 엮여져 있는 뭐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특히 뭐 증권이나 저축은행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건설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 물론 그 내에서 이제 뭐 우량 기업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 건설사 간의 이제 차별화가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뭐 차별화가 되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채권이 올해 상당 부분 많이 지금 돌아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에 채권들을 저금리로 인해서 채권들을 발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채권들을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3년이 된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다시 이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사 같은 경우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회사채 만기 규모가 2조 4천억 정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2조 4천억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 상황으로 보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중에는 우량 건설회사의 채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지금 이런 건설사의 회사채도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등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A- 이상 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의 회사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용은 좀 규모는 작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건설 현대건설이나 DL, ENC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신용등급은 AA-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상반기에 도래하는 금액이 한 양사 합쳐서 한 4,200억 정도 되고요. 그 이하 등급에서 한 2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런 이제 채권대들이 이제 이런 이제 채권들이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와 같은 뭐 태영건설이 만약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법정 관리에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타 은행들에서는 이런 이제 건설사들의 채권 차원 발행에 상당하게 이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채권을 차원 발행한다라고 해도 지금 처음 2021년도에 발행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차원 발행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 재무적인 압박이 지금보다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 쪽 그리고 뭐 은행 쪽은 아무래도 조금 네.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근데 모든 은행이 위험할까? 모든 건설이 네. 위험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네, 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PF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축은행 그리고 지역은행 네. 쪽이 특히나 좀 부실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축은행 이제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 그다음에 중소형 이제 저축은행들이. 근데 또 네. 그거를 또 이제 위에 은행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근데 딱 보시면 이제 PF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이제 투자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은행권에서 대부분의 선순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순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권사나 그다음에 저축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PF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순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담보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F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만약 뭐 전혀 이제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은행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PF에 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영업손실에서 이제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후순위를 갖고 있는 뭐 지역 그러니까 저축은행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특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서울권에 있는 그런 저축은행보다는 지방권에 있는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동산 PF를 통해서 건축물이 건설이 되면 이게 분양이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아파트 같은 게 미분양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그런 이제 손실이 저축은행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PF, 특히 이제 브릿지론 관련돼서는 은행보다는 아마 증권사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저축은행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론에서 만약 어그러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이슈를 좀 힌트 삼아 저희가 투자처를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건설이나 금융지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태영건설이 뭐 자구안을 냈다라고 추가적인 자구안을 냈다라고는 하지만 이 자구안 내용이 과연 채권단을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느냐. 그래서 75%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75%를 뭐 받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태영건설이 이제 법정 관리가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태영건설이 이제 그 관계된 이제 협력회사가 공사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한 475개 정도 되고요. 여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업체를 다 합치면 1075개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태영건설과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태영건설과 거래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는 상당한 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동산 PF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측면이 있고요.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도 보면 뭐 조금 안정적인 그런 또 상황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사들이 좀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에 조금 더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부 건설사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건설사들은 지금 뭐 자기네들은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이 높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뭐 시장이 계속 뭐 불안한 감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뭐 회사 측이 밝히는 내용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은 지금 시점에서 보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접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태양건설이 만약 뭐 워크아웃이 이제 성공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뭐 반등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대신 이제 만약 법정 관리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분간은 뭐 건설주 전반적으로 조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량 기업 중심으로는 만약 이렇게 뭐 시장 건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아마 조금 시간을 두고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일어난 이후에는 뭐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그렇게 그리면서 이제 재무적인 구조가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해외 수주 부분이 좀 많은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건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뭐 최고의 건설사 중에 하나이고요. 뭐 도급 순위로 2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건설사 중에 그 내용 매출 중에 해외 건설 비중이 이제 약 40% 수준을 달할 만큼 해외 건설 비중도 높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부동산 PF 규모가 이제 회사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큰 규모도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죠? 네, 그 근거가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이제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현대건설이 이제 재개발된 재건축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는데 브랜드가 있는데. 좋다고 해서 PF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은 좀 근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보다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PF가 들어올 때 우량적인 걸 골라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형,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자금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계약 같은 경우도 맨 먼저 큰 회사부터 먼저 갑니다. 그래서 큰 회사가 이거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큰 회사가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작은 회사로 가는 게 뭐 금융권도 똑같고요. 건설회사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한 4조 6천억 정도를 수주를 하면서 5년 연속 이런 이제 도시정비 관련된 순위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쪽에 많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해외 원전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밸류체인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L ENC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 6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주택 관련된 부분의 매출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전에 이제 주택 관련된 부분에 좀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은 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은 좀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플랜트 관련된 부분이 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상으로도 보면 부채 비율이 이제 90%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부동산 PF도 상대적으로 대형사 중에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뭐 자기 자본의 39%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부동산 PF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4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좀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